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사람이 돌을 닦고 공을 쌓고 똑똑하고 자기 성취하고 자기를 확대하면은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한 말 해보세요. 지금이라고. 내가 이제 몇 가지만 더 하면 된다. 내가 몇 가지만 더 하면은 내 손에 의해서, 내 손을 위하여, 내 손에 의해서 내가 영생 얻는다 이 말이에요. Over the by hand, by the my hand, for the my hand. 내가 영어를 하면 우리 딸이 막 놀라요. 아빠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제가 고향이 경상도가 제가 영어를 하더니 영어 발음이 내나 팍팍팍팍 그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게. 내 손으로 over the my hand, for the my hand, by the my hand. 내 손으로 모든 거 한번 일해보겠다는 거. 내 손으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일했는데 뭔가 뭐 이제는 내가 뭐냐 다 일했는데 이제는 영생까지도 내가 한번 쫙 일해보겠다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은 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 부자 청년 관원.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부자야. 큰 부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 돈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큰 부자라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관원이라 그러십니다. 국가 행정력에, 행정권 안에 있는 엘리트야. 고급 엘리트야.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교육을 받고, 돈이지, 엘리트지, 관원이지, 가질 게 다 가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 나이까지 젊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남은 거는 내가 영생만 하나 탁, 하나 그냥 갖다 붙이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지금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돈 많지, 고급 엘리트지, 관원이지, 매일 부는 사이지. 이제는 뭐냐? 영생이라는 하나 모자만 하나 탁 쓰면은 나는 그냥 영원히 사는 거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속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 저거는 부자니까 저기 저런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뭔가 뭐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할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목사 되고 난 후에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이 목사를 한번 잘해보려고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왜 잠을 안 잤느냐?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내 공로를 많이 쌓고 책을 많이 보고 어려운 문장을 많이 해석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그런 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따 야 네 잘하네 하목사 네, 네 높여줄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내가 하나님한테 지극히 아부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잠에 밤에 올 때 잠이 오면요 이 눈썹에다가 이 스카치 테이프를 촥 이렇게 바르고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니까. 어려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그랬다니까. 그걸 뭐 목민심서 노자 장자 뭐 한비자 뭐 읽어가면서 지식을 많이 쌓였어요. 그 나는 그렇게 독을 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내를 억수로 좋아하고 우와 하목사 네 공부 열심히 하네 내가 네 써줄게 하나님이 내를 스카웃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 전혀 아니야. 내가 완전히 속했다니까. 아, 내 지금 그 속힌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봐. 전보다 얼굴이 올 때 우울해. 좀 웃어. 내가 웃기 줄 테니까 웃어. 저도요 저 자신의 저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에다가 기독교가 있으면 기독교에다가 이게 기독교다 그러면 내가 씻고 있던 껌을 갖다가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다가 또 먹고 싶으면 다시 껌대가 씹고 또 붙이고 씻고 그런 거. 여러분 제가 파사디나 갔는데 어느 꼬마가 엄마하고 걸어가다가 껌을 빡빡빡 씹더만은 그 껌을 쓰레기통에 딱 붙이고 가. 그러더만은 이게 돌아오는 길에 저 엄마 잠깐만 이러더만은 그 씹던 껌을 다시 꺼지며 씹는 거야. 그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기독교에다가 내 껍던 씹을 또 씹었다가 붙였다가 나는 그게 들어본지도 모르고 씹었다가 붙였다 그랬대. 야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모르게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지 종교를 만든다니까. 다 인간, 이 부자 청년이 우리의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목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됐다 그러면요. 내가 아마 미국 대학교 가서 동양 철학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돼 갔으면 내가 분명히 자연 신학자가 돼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주가 있어요. 내가 아마 동양 사람으로 미국 학교에 굉장히 인기 좋은 교수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동양 사상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동양 사상을 한번 쫙 설명해 주면요 조금 대가리 돌아가는 것들은요 어머나 이런 게 다 있노 눈이 팩 돌아갑니다. 내가 쉬운 거 예를 들어줄게. 여러분 큰 대자 있죠. 큰 대자 큰 대자를 쫙 쓰고요 이거는 위대하다는 말이야. 유대 네? 저것들이 대자가 뭔 말인가 아나 우리는 딱 보면 대자 갈지 누구나 알지? 대자 딱 써놓고요. 야, 이게 대자야. 이건 위대하다는 말이야. 큰 거라는 말이야. 그 위에다가 한일자를 하나 딱 붙이면 뭐야? 하늘천이야. 헤븐이라는 게 뭔 줄 알아? 위대한 것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그게 헤븐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애들이요. 어머나, 이런 게 다 있나 그래. 아이고, 병신들.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 천에다가요. 그 위에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뭡니까? 지압이 붙자가 되는 거야. 자고로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애들이 화딱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뭐 장자 이야기해 주잖아요. 장자. 장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살거든요. 그게 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귀신들이 귀신들. 귀신 다 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요. 장자에 보면 장자 1장의 소유오편에 큰 대붕이 나와. 대붕. 큰 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뭔가 하면 이 새는 평소에 날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새가 너무 크니까 날지를 못하고 푹 근데 언제 나느냐 폭풍하고 태풍우가 와야 돼. 대붕이. 그럼 메추라기가 푸르르 날라가고 뭔가 하면 야 대붕아 미스터 대붕 나는 이렇게 몸이 새로 자유롭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너는 뭐하노? 너는 뭐한다고 지금 그리 푹 퍼지갖고 있나? 근데 대붕은 날지를 못해. 언제 나느냐 폭풍이 와야 돼. 태풍이 와야 돼. 태풍이 오는데 한번 날면 구말리를 하는 거야. 구말리를. 이게 뭔가 뭐 사람들이 다 이게 조그만한 것 때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네가 대붕이 되라. 대붕이 되면 그건 스트레스 이긴다. 그래서 실제로 큰 폭풍이 오는데 그 폭풍을 그 태풍을 이기고 이 대붕이 나는데 훨훨 날아갔고 구말리를 날아갔다. 그렇게 뻥을 쳐요. 뻥을 치면 이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아따 대붕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겨내 그러거든. 그게 다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내가 아마 자연신학자 돼갖고 아마 거지 돼갖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뜻나가라려면 간단해 귀신을 받아야 돼.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한테 잡혀갖고 귀신이 안 오더라고. 내가 한번 뜰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예? 프로이드, 니체, 루소, 오스카, 와일드, 화이트헤드 이런 거 붙여갖고요. 한번 강의 딱 해보면 뜬다니까. 그러다가 뭐 해내가지고 하면 뜬다. 어떻게 강의 오락하지? 근데 하나님이 뇌를 똘똘똘 묶어갖고 그 짓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쌓고 쌓아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바벨탑에 올라가갖고 하나님하고 악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쌓고 해가지고 하도 높은 데 올라갔고 하나님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자청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내가 돈에, 재물에, 관리에, 엘리트에, 명성에, 자기 공로에 내 성취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영생 한번 주세요. 이런 게. 그 하나님 뭔가 하면 이게 총 맞았나 돌았나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벼벼벼 올라가고 하나님 악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절대 악수 안 합니다. 이게 미쳤나 이게 확 그냥.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자아 구축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라도 영생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좋다. 네 선한 일을 했나? 좋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그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하다 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네 계명을 다 지켰나? 좋다. 그래 네 계명 다 지켰으면 네가 영생을 위해서 딱 한 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봐. 이 거지 같은 나를 쫓아봐. 쫓아봐. 딱 그 말을 하니까 아, 이 부자 청년이 막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쌓았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쌓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해보라 하니까 와 이거는 도전은 네 영생 갖고 싶나? 좋다 소유 팔아봐 다 팔아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와서 나를 쫓아봐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심리학 이론을 만들었는가 하면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간다 그렇게 처음으로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 사람이 필요에 대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뭐냐 요 밑에 단계를 채워주면 고위의 단계를 원하고 고위의 단계를 원하면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밑에 단계가 뭔가 하면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인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요 먹고 마시는 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랑받고 사랑받는 주고받는 그 욕구가 원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아름답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답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원하면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실은 자아욕구 자아추구를 이루는 게 제일 위에 욕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메슬로는 뭔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욕구를 채우려고 제일 밑에 밑바닥부터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요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는가 하면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론은 모르지만은 세상이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론은 모르지만은 세상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 내 방법대로 요래 해갖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해봅시다.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뭔가 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해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좋다. 네가 자아 구축과 자아 실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싶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거지 같은 내한테 한번 따라와봐. 쫓아와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니. 왜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따 그 진짜. 그러니까 청년이 심히 근심할 수 왜냐? 지는 공부도 했지 율법도 했지 종교사에서 자랐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아따 씨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노? 율법 선생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왜 예수는 이야기하노? 아, 또 이거 뭐 어찌해야 되노? 지금 그 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 영생을 주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아브라함 메솔로가 말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알면 안 돼. 기미셔서 안 돼. 절대 사람이 모르는 방법을 한다니까. 모르는 방법으로 해. 하나님이 하하 내가 하나님 와이가 이래 영광을 받지. 사람이 알면 그거 안 한다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끌고 가는 방향이 무조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진짜요. 우리가 자꾸 신을 만들거든. 신을 만들면 그 신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발 좀 내 좀 끌고 가주시오. 인도해 주시오.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핫다 내 알아주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하 이제 드디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 뭐? 아이 옆에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러는 거야. 아 예수님 그 아브라함 메슬로의 방법으로 그렇게 쫙 올라가서 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 뭐? 야 그렇게 되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고 어? 그다음에 하는 말이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근데 문장을 잊어버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어렵다. 지금 뭐라는 거 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이나 제자들은 생각이 뭔가 뭐 사람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고정이 팍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깨는 거야 지금. 다 깨면서 뭐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으십니까? 아, 이 부자 청년 보이세요? 이래 똑똑하고 이래 잘나고 이래 훌륭하고 이래 공부 잘하고 관원이고 돈 많고 이 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딱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뭡니까? 좀 충격을 받아야 돼 이런 면에서. 그럼 그러니까 단장 제자들인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지. 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해봐. 아 참 진짜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해주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뭔가 뭐 아 너는 영생을 좀 받아야 쓰겠다. 내 영생 줄게. 그럼 그 사람 영생 받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고 아 저 좀 구원을 해야 되겠네.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네. 하나님 아까 딱 주면 그죠. 그 답이야. 그 답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하, 그냥 내가 뭐래 노노노노노 그런 하나님은 다 뻥이요. 범신론적 하나님. 왜 범신론적 하나님? 하나님이 나서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영생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영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바늘기가 요만한데 다 우리가 낙타야. 우리가 다 낙타야. 낙타가 또 얼마나 커요. 냄새나고. 근데 뭐냐? 바늘기로 낙타가 못 들어가거든. 근데 하나님이 바늘기를 쫙 늘려갖고 낙타야 지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바늘기가 줄어들면 또 하나님이 쭉 펴갖고 다시 오이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낙타 이 바늘기를 열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 낙타가 숭숭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늘기를 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청년이 말한 대로 자기 실현, 자기 구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거지 같은 거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기로 낙타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시라손이라는 그 유명한 주목이 있었어요. 시라손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시라손이라는 사람이요, 거의 전설에 가까운 그런 주먹이었어요. 나라가 이제 그 광복이 되고 이럴 때 그 종로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런 주먹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 시라손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깡패집에서 목사가 나와. 원래 목사는 깡패집에서 많이 나와요. 내 친구도 보면 필리핀 선교사하고 있는데 애가 어릴 때 학교 입학이 뚝뚝 이렇게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못해. 아버지가 깡패를 해놓으니까 문자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지금 필리핀 선교사하고 있지. 내보고 하는 말이, 내보고 그래. 야, 니는, 내보고 그래. 니는 공부를 잘 좋겠다. 나는 이때까지 B 이상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게 뭐 중요해. 근데 이 시라손이라는 이분이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우리 존경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그 정권 잡으면 누구부터 조지는가, 깡패부터 조지잖아요. 전두환이는 삼천교육대 만들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혁명재건위원회 만들어서 깡패부터 다 잡아줬어요. 다 잡은 이제 그 중에 이제 깡패 중에 제일 나쁜 깡패 이정재는 사형시키고 다 몇 명 뭐 다 뭐 김하수 뭐 다 사형시켰어요. 사형시켰는데 이 시라소니가 그 강한 사람이 그 멋진 남자로 말한 멋진 인간이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막 받아봤어요. 그 깡패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감옥에 남아서 뭘 했는가 뭐 평생을 그랬어요. 그 감옥 동고 난 위에 그 사람 뭐 했는가 뭐. 목사님 가방 못 지었다니까? 목사님이 가면은 그 가방 들고 또 폼 데려가지고 가방 못 지었어요, 가방 못 지. 평생을 가방 못 지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갖고 설교를 하면은 그냥 안 들어. 다 꼬리 앉아 듣는 거예요. 그 조직폭력배 대장이 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밖에 본다니까? 그 사람이요, 칸트 가르치고 학문 가르치고 아브라함 메스로 가르치면 그 밖에 가세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밖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는데, 동네 청년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시비를 걸었던가 봐요. 그 이 시라소리인가를 모르고. 그 시라소리가 그 동네 23명 청년을 다 그냥 작살을 냈다는. 그 여전히 주먹은 잘. 그래도 여전히 또 돌아와갖고는 목사님 가방 못질을 하고, 그래 마지막에 평안하게 돌아오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변화를 받아봐요. 은혜를 받아보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그, 우리 교회도 싹 달라져야 돼. 진짜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돼. 진짜요. 뭐, 구태적인 그런 부자의 방법, 올라가는 방법, 그런 거 다 버려보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 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자꾸 내만 쳐다보니까, 아, 저 목사는 원래 저렇게 쓰레빠 신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저런 인간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쪼삐단 인간이라니까. 내 바지 칼처럼 입고 다니고 머리 무슨 쫙 바르고 내가 그래도 목사 제비여.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요, 내 사생활이 많았어. 나는 내 개인생활이 있어야 돼. 딸이고 와이프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있는 한 두세 시간 다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난 사생활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칼빈을 알거든. 칼빈이라는 사람이 진짜 칼빈은 유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대한 사람이에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칼빈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제네바에 가보면요, 칼빈 기념교회가 있어. 칼빈이 그 목회한 교회가 있어. 그 바로 옆이 칼빈 집이야. 칼빈이 어쩌는가 하면 아침 밥 먹고 와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점심 밥 먹고 와서 성경 연구 기도하고, 저녁 밥 먹고 와서 성경 연구 기도. 나 그 또 자고 나면 또 밤에 와서 성경 연구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칼빈이 가르치는 게 지겨웠어요. 내처럼 이래 웃기게 안 해. 그러니까 어쩌는가 하면 칼빈이 이래 긴 짝대기를 들고 있다가 보다 보면 꼭 자는 인간이 있거든. 어젯밤에 뭔 테레비를 봤는지, 그러면 긴 짝대기로 푹푹 찌르는 게 잠겨라고. 그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일날 예배 안 놓으면은 곤장 7대 맞았어. 법이야, 법.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시티가 되었어요. 그 칼빈 때문에 미국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칼빈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아는데 나는 그때 그랬어요. 칼빈 이래 보면서 자식이 병신 같은 게 자식이 목사가 사생활이 있어야지 쪼다 같은 새끼 말이야. 내가 그걸 비웃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요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요새 그렇다니까. 밥 먹고 와서 깨부당하고 밥 먹고 와서 맨날 그러잖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생활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밥을 먹다가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자꾸 이 밑을 이래 내가 이 이빨로 씹어가지고 이게 몇 번을 씹어서 그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에이 씹어가지고 그 내가 와, 배터리가 다 됐나 죽을 때가 다 됐나 내가 와 이래 자꾸 밑을 씹노 자꾸 씹어가 피가 줄줄 나는 거야. 그 왜 그런가 뭐
교회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늘 엄청 조용하게 밥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긴장을 했고 찾고 싶은 거야, 이거 같아. 그래갖고, 이거 피가 절절 났고, 내가 왜 이러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진짜, 그리고 무지개 재밌어. 맨날 재밌어. 뭐, 화가 나는 게 있어도 재밌어.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안 생겨. 아, 진짜 믿어보다니까. 진짜 마음에 불평이, 진짜 마음에 불평이 안 생겨. 새끼 딱 그냥 가고, 사람이 바뀌어 본다니까. 여러분, 뭡니까? 바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바늘기를 늘커갖고, 낙태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다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악수할 생각 하지 말고, 은혜를 팍 받아보면 된다니까. 은혜를 팍 받아보면, 그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를 확 하나님한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 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될 일인지 못된 일인지 좀 두고 봐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세옹지마라 다 아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 28절이 가운데 있고요. 그 윗절은 27절이잖아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지난 주일날 성령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그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이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쓰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여
이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합동한 선을 이룬다. 그 뜻이고요. 세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이 뭐죠? 28절 다음에는 29절이잖아요. 2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왜 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신앙이 잘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그러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뭐가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미워한 사람이라든가 핍박하는 사람이든지 오른뺨을 때리고 침 뱉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도 미워하지도 않고 정말 자유했던 사람, 진짜로 정말 자유했던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유할 수가 있고 또 뭐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복한 사람,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평강을 갖고 있는 분이 없었어요.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그 평강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런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축복과 또 고난과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합당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면은, 합력하여라는 그 말은요, 시네르 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함께 일한다. 그런 뜻이, 함께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배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송 있잖아요.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 그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도 우리를 위해서 뭐한다?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여, 감정도 연약해요, 의지도 연약해요, 결심도 연약해요, 유혹에도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로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누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는 어디에 앉아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뒤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니까 이것이 다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도무지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면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술 마시고 자니까
밤에 자다가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데 옆방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자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이 아들이 마음이 변화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옆방에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 아들이 변화됐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런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요셉은 젊을 때 꿈을 꿨지만은 어릴 때 꿈을 꿨지만은 그 인생을 보면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신임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또 뿌리치는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꿈을 해몽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을 적에 자기를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고 했지만은 나간 지 2년이 되더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볼 때에 거기까지만 보면은 고난과 억울함의 일생이었어요. 하나 한줄기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이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요셉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네, 창세기 50장 성경 맨 앞에 50장 20절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당신들은인데 20절 성가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당신들은 형이에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를 줄쳐놓으세요. 그것을 안에 여러분의 고민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집어넣으세요. 고난의 문제를 집어넣으세요. 그 이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바꾸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국무총리 된 것만이 이게 최고가 아니고요. 결국은 야곱의 그 자손들, 자기 형들의 그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와서 결국은 안 그랬으면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 굶어 죽으면 누가 굶어 죽어요? 유다 지파 굶어 죽어요. 유다 지파 굶어 죽으면 예수님이 와야 못 와요. 못 오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유다지파를 살리고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으로 이루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이 말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데 도구로 쓰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동하여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러 가지 사건. 그 여러 가지 사건은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한 일. 저는 재수 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삼수한 사람도 있어요. 좋지 못한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실수와 허물까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선의를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뚜기 인생이에요. 오뚜기 이게 플라스틱으로 있는 밑에는 쇳덩어리가 붙어있었거든요. 발로 뻥 차면 따글따글따글 그러다가 발 딱 쓴다고요. 예. 또 탁 때려도 탁 쓰러졌지만 또 서요. 오뚜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붙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요 아무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리느냐 하면은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리고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봉사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오래 앉아있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앉아서 또 예배를요 같이 드리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같은 장소였어요.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교회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가 목사냐?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냐? 권사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섬기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그게 관건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형식과 위선을 가지고 또 부담이나 억지로 이 의무감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돼.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는 고생이고 고행의 종교요 짐이 되고 의무감 때문에 하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요,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금식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어요. 11조 딱딱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도요,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그 소리예요. 위선과 형식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그 소리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설교도 하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좋아했어요.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과 봉사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의 선봉장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선교 중국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의 장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하는 대답은 내 사명 때문도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뭐 큰 교회를 한다 뭐 한다는데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느 교회 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장로님이 17명이래요. 그런데 장로님들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자기 잘 모른대요. 그것이 무슨 관심이냐?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는지 또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자기는 그 관심이 없대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를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건 다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이에요. 계명 사랑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해치고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일꼬로시켰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킹낫을 비워놓고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다음 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또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3장 1절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의 소원과 의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30절을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나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에 의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부름 받을 적에 보면은요, 저처럼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도 다 그렇게 믿는 건 또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찬스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부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임신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문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그 분들을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패도 허물과 고난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은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네?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 그 가운데 글자 하나가 딱 박혀 있어요. 뭘 써 있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곧이란 말은 즉 관계대명사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고 언제부터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내 안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이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Samuel One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세계선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